뉴스타파는 HSBC 스위스 지점 비밀 계좌 더미에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을 주소지로 한 계좌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연관된 계좌들을 추가로 살펴보니 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던 계좌도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HSBC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국세청은 이런 의문의 계좌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을까요? 연매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세방그룹. 로켓 배터리로 유명한 국내 최대 축전지 제조업체인 세방전지가 핵심 계열사로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뉴스타파가 ICIJ를 통해 입수한 HSBC 스위스 지점 비밀계좌 고객 명단에서 발견된 이름, 이의순. 바로 세방그룹 창업주인 이의순 명예회장입니다. 92년 7월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 계좌는 특이하게도 명의를 고객의 이름이 아닌 숫자와 알파벳 조합으로 해놨습니다. 계좌 소유주의 정체를 한 겹 더 숨겨놓은 겁니다. One of the things and what one of the things we find is secrecy. Numbered accounts, which are like the most secret ones. So these accounts actually can be used to hide money that could come from corruption or that could come from some wrongdoing. So if you go to a bank like this that provides you the services and the bank doesn't ask questions. 이 비밀 계좌는 이 명예회장뿐 아니라 아들인 현 세방그룹 이상웅 회장도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예치된 최대 금액은 4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비밀 계좌는 지난 2006년 검찰이 세방그룹의 군납비리 혐의를 수사하면서 발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그룹 계열사 대표였던 이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 있던 해외비자금 조성 자료를 찾아낸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이 HSBC 은행 스위스 제네바 지점과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채널 제도에 나누어 예치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아버지가 20여 년 전 해외에서 조성한 100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는 사이 불어난 돈일 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뉴스타파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 회장 본인도 스위스 비밀계좌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회장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세방그룹 비서실은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다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다 클로즈 돼서 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회장은 2006년 군납 사기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으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받지 않았고 아버지만 비밀 계좌와 관련해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HSBC 스위스 지점 비밀 계좌 더미에서 발견된 한국 관련 계좌는 모두 20개. 여기서 발견된 돈만 230억 원가량입니다. 놀랍게도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0억 원 이상이 한 개인 소유의 계좌에 들어있었습니다. 계좌 소유주는 57년생 박모 씨.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박 씨는 베트남에 공장을 둔 신발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의 계좌 역시 소유주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명의를 다니엘슨 99라는 영문명으로 해놨습니다. 이 명의로 99년에 HSBC의 두 개의 계좌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6년과 2007년 사이 예치된 최고 금액은 약 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습니다. 박 씨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아들과 딸을 포함해 가족들도 계좌의 이해관계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와 아들, 딸은 지난 2013년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에도 있었습니다. 세 명 다 2008년 8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단카 홀딩스 리미티드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이사였습니다. 이들이 스위스 비밀 계좌뿐 아니라 조세피난처까지 이용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취재진은 서울 개포동에 있는 박 씨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허름한 건물. 상주 직원은 한 명뿐입니다. 연 매출은 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매출 100억이면 영업이익이 한 10%쯤 되나요? 보통 신발업체들 네. 그거 그 미치죠. 아, 10%가 안 되나요?
연 매출이 100억 원대인 중소기업 대표가 어떻게 스위스 비밀 계좌에 그런 큰 돈을 갖고 있을까? 돈의 출처와 운영 목적은 뭘까? 뉴스타파는 박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어렵게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에서 나온 이유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몇 번 만나뵈려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이거 저희 그... 주제 안 하는 것 같겠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러니까 여쭤보려고요. 이거 아니, 99년도에 스위스 계좌를 왜 만드셨는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당신은 내가 왜 얘기를 나한테 다 했지? 아니, 그러니까 한 100억 넘게 정도 이제 있으신데 그러면서 뉴스타파의 조세 피난처 보도 이후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HSBC 스위스 계좌도 신고한 계좌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는 받으셨나요? 아니 대표님 저희가 이게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 이거 예, 그러니까 홍대가로. 아니 그러니까 왜 99년대 계좌를 100억 넘게 여기 있으신데 국세청에 이거 신고는 하셨던 거예요? 다 했어요. 아, 다 하셨어요? 네, 그럼 이번에 이거 국세청에서 다 저번에 그 계좌 신고 다 했어요. 그러나 조세 당국에 신고한 외환을 왜 소유주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비밀리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 계좌에 넣어두었는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박 씨의 스위스 비밀 계좌가 정말 신고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파악해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기벨랍스에 대한 것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 얘기했지만 법관 시대 지나고 났어요. 그 부분인데 예, 우리 기자님 생각하는 이상으로 저희는 예, 공범이한 정보를 가지고 예, 검증, 확인 이런 예, 과정을 갖추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수백 명의 조세 피난처 명단에 대해 제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스위스 비밀 계좌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만 할 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혀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본관 26층 전략기획실을 주소지로 기재한 스위스 비밀 계좌의 명의인인 삼성그룹 김영도 전무는 이 계좌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상속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